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오늘 갑자기 제가 인사드리게 돼서 조금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평일 진행자분의 스케줄로 인해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네, 평일에 인사드리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암호화폐 시황 또 다양한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대부분 암호화폐들 조정을 좀 깊게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힘을 내주면서 좋은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암호화폐들은 3에서 4%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재 3.69% 상승한 7,700달러 선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7%대, 이오스가 5%대, 바이낸스 코인도 5%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는 2,46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5.5%입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들 순위 쭉 보시면요. 1위부터 20위권까지 하락하고 있는 화폐는 비트코인 SV, 또 테조스 보이고요. 대부분 암호화폐들은 2%대까지 또 크게는 4%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네요. 7거래일 차트 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요 며칠 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서 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화폐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혼조세가 조금은 보이네요. 국내 시세 빗썸에서 함께 살펴보시면요. 빗썸에서도 대부분 화폐들 오늘은 4%에서 크게는 7%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2.71% 상승해서 현재 9,499만원 선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 6%대 상승하고 있네요. 순위 쭉 내려서 보시더라도 오늘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새롭게 상장한 솔브케어 거래대금 늘려나가지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캐리 프로토콜이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950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SV는 7%대 조금은 큰 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조금은 강한 모습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조금은 비슷한 비율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도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0에서 2%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뉴스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들도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짚어보기 전에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부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넘어가실게요. 큰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분석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함께 살펴보면요. 6월 3일과 4일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3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힘이 좀 부족한 반등 모습인데요. 상대 강도 지수도 부정적인 발산을 그려나가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7,413달러 선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방어를 이어나간다면 추후 다시 9,000달러까지의 상승 추진력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비즈니스 타임즈 보도입니다.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플랫폼인 이토로 소속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티 그린스펀이 이토로 사용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9개월 만에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는 설명이고요. 향후 전 세계부의 66%에 해당하는 150억 달러 규모 자산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와는 반대로 비트코이니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네, 독일 소재 글로벌 보험회사인 일리안츠 투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이자 다국적 금융 서비스 업계 거물 닐 드레이는 최근 본인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상상 속 허구라고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증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합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개인적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데 있어서 왜 달러 평균 원가법이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내기인지 관련된 기사인데요.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경우 변동성이 심하고 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투자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근본적으로 구입 전에 가격 차트에 표시되는 긍정적 기술 설정들, 또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달러 평균 원가법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달러 평균 원가법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데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 수입 가운데 일정 금액을 장기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요. 매매 시기를 분산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으로 인해서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기사를 쭉 살펴보시면 기사에서는 이 달러 평균 원가법인 DCA 투자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분석가에 따르면요. 지난 365일 동안 달러 평균 원가법으로 하루에 한 번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약 5,500달러 평균 구매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구매로 손실이 발생한 곳은 단 3개월밖에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런 평균 매입이 최근 9,100달러까지의 상승에서는 투자자 수익률을 거의 두 배로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가격 변동을 예측하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달러 평균 원가법을 권장하는 기사를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블록미디어 기사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달러와 위안 환율에 달려있다는 분석 관련된 기사인데요. 현지 시각 5일 CCN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일리 FX 수석 전략가인 크리스토퍼 베치오는 비트코인이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과 반비례하고 있다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가치 이동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치오는 중국의 환율을 조절하는 당국자들이 미국 무역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경우 위안화 가격을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경제대국의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스템이 잠재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고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자본 통제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서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날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6.9위안 기록을 했고요. 최근 5년 동안 6.95위안을 넘은 기록은 없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전 마운트곡스 사장 겸 CEO인 카펠레스가 새로운 일본 블록체인 벤처 최고기술 책임자직을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카펠레스는 기자회견에서 도쿄에 기반을 둔 회사인 트리스탄에서 최고기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리더가 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 회사에서 사용 중인 다른 시스템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 새롭고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운영체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한편 그는 올해 3월 도쿄 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 또 전자장부 기록 조작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보에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블록체인 기반 우체국페이가 쓸 예정이라는 기사인데요. 기사를 쭉 보시면요.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고 코인플러그 NHN이 참여해서 우체국페이를 시범 운영할 전망입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우체국페이는요.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및 인증 서비스인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인증 및 지급결제 서비스의 블록체인과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서 안전성과 신뢰성 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체국페이를 이용할 경우에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에서 간편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고요. 또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최대 215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주 내에 있는 식당 및 카페에 해당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요. 향후에 전국에 있는 우체국 및 지역 소상공인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6월 비트코인 선물 1.15% 하락한 7,770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CME 거래소에서는 1.90% 상승한 7,77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좋은 흐름 연출하면서 상승폭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공휴일인데요. 오늘 모처럼 쉬시는 분들 또 혹은 어김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기온이 오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낮부터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저녁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외출을 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꼭 지참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